재산이 아무리 많고 명예가 아무리 높아도 건강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뮤직쇼에서 준비했습니다. 건강하게 삽시다.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출석. 쟤는 또 왜 서 있니? 쟤 좀 앉으라고. 쟤 좀. 아, 좀 앉아. 예, 좀 앉아. 첫해서부터 서가지고 그냥 배나 홀랑 나와갖고 원장님의 마음을 흔들어 놓더니 배는 응? 내가 나왔으면 최련이 뭐 다 네. 나왔네. 단락 세 명인데 그래. 자, 오늘 강의할 내용은 귓볼 있잖아. 귓볼. 귀요? 귀. 귀? 응. 어디 귀? 이거? 여기 옆에 있는 귀. 야, 이렇게 봐봐. 귀. 카메라를 정면으로 보고. 자, 아르미스부터 한번 해봐. 저 근데 귀에 빵꾸 되게 많이 나는데 괜찮아요? 야, 너무 많다. 너무. 귓볼을? 네. 그 옆에 귓볼을 천천히 잡아놔요. 천천히요? 천천히. 이 두통이 있는 사람이 좋답니다. 두통. 선생님이 펴봐요. 이렇게? 아, 아. 이렇게 잡아다니면 안 돼요. 선생님 저도요. 어, 너무 심하게 잡아. 너무 심하게. 너무 심해. 저큐. 빠빠이. 아이고. 너는 일로 와. 너는 잡아다녀봐. 자. 아, 선생님 자만 이뻐해. 아니야. 쟤는 천천히. 이뻐해도 돼. 그래. 세키야. 아, 시원하고 좋다. 네, 그래. 이쪽도? 아니야. 감사합니다. 자, 천천히. 저 네. 미소도 천천히 잡아가려고. 카메라에 안 나오니까 너 머리를 너무 내렸다. 암만 얼굴이 크다고 그렇게 가리니 얼굴이. 야. 좀 이렇게 옆으로 해서 네. 카메라에 잘 나오게 이렇게 잡아다녀. 너는 귀가 안 나왔잖아. 그리고 또 하나는 귓볼 자체를 이렇게 늘려가지고 잡아다니면 이렇게 늘려서 이렇게 잡아다니면 선생님이 귓볼이 없네요. 나는 별로 없어. 선생님 그거 늘어난 거 맞아요? 그러니까 천천히 잡아다녀봐. 천천히. 너는 귀 크다잉. 언나비 크구만. 채련이가 아름이 귀 좀 한번 잡아다녀줘봐. 네. 저 키도 크고 귀도 크고 잡아다녀줘봐. 앞에 카메라를 보고 보여줘. 짠짠짠 학생들은 네? 눈이 침침하거나 그런 사람은 채련이밖에 없지. 나 침침한데. 어? 눈이 침침한 거는 두 가지 현상인데 뭐냐면 노화 현상 아니면 여기에 채련이가 들어가겠지. 노화 현상 아니면 피로에 의해서랍니다. 그래서 수시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귓볼을 잡아 당겨주시면은 건강에 무척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자. 잡아다녀봐, 아주. 농사 지어봐요. 아유, 무슨 농사 짓지? 재련이가 참고로 무슨 농사 짓지? 저요? 고추 농사도 짓고, 벼도 짓고, 뭐? 짓고, 다요. 아, 네. 예. 아, 저 농사꾼이에요. 그래. 예. 그래도 어르신들, 여기 계신 어르신들도 농사 짓다 보면 허리도 굽고, 눈도 침침하고, 요 피부도 아주 그치해져요. 그래. 예. 저도 물어봐줘요. 그래 손님 미소. 미소. 그래 내가 거꾸로 했어. 전 갈키 농사요. 무슨 갈키 농사가 어디 있다냐? 다 긁어. 아 긁어? 뭘 긁어? 뭘 긁어? 다 긁은 자니. 고추 긁었냐? 그렇지. 어따미 정말로. 거? 아이고. 내일 말 시켰다 제가. 그러니까 선생님. 아이고. 아름이 손 들었어. 네 전 농사 안 짓고요. 언니가 지금 고추를 잘 먹어요. 고추. 너는 멋만 부리지? 근데 뭔가 좀 색깔이 있는 것 같다. 조금 이상해. 선생님 왜 자꾸 거기다 아니 고추가 좋은 게 네. 비타민 뭐냐 C. 비타민C가 엄청 많이 들었다. 그쵸. 왜 엄청 피부가 이렇게 내가 좋은 게 그래서 섹시한 거예요? 응? 그래서 섹시한 거예요? 얘도 얘기 들었다? 섹시한 거 아니다. 건강하게 삽시다.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계속해서 가수들의 멋진 무대 이어지겠습니다.